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49세 황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향수 만들기를 하게 되었는데 설레기도 하고 떨리고 또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우유부단하고 뭐 이런 성격이 아니라 뭔가 확실하고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에 참여하고 있고 지금 제 삶을 가꾸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하고 너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그냥 인생에 대한 허무함? 이런 것도 좀 느끼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20대, 30대 때 나의 모습 어땠는지 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난 21살 황지영이야. 진짜? 너는? 나는 21살 허다은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 우리 오늘은 당신을 닮은 향수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 그래. 향수는 발향 단계가 탑, 미들, 베이스가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탑은 향의 첫인상을 말해주는 거고 미들은 향의 중심이 되는 향, 베이스는 지속력이 가장 좋은 마지막에 남는 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뭐 공부하러 온 것 같은데? 그치. 너 공부하는 거 좋아해? 아니, 별로 안 좋아해. 진짜? 꿈이 뭐야? 난 옷을 너무 좋아해서 옷을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옷을 만들어 보는 게 내 꿈이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꿈이 그냥 여행 다니면서 글도 쓰고 시도 적고 하는 게 내 꿈이야. 근데 잘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신문방송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영상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내 꿈이야. 그럼 너는 시 쓰고 글 적고 이런 것도 좋아하겠네? 엄청 좋아해. 진짜? 그럼 다음에 한번 보여줘. 알겠어. 한번 보여줄게. 이제 그 향을 우리가 골라야 돼서 시향을 해봐야 되거든? 여기 있는 게 다 시향 원료들이라고 보면 돼. 그럼 한번 해볼까, 시향을? 그래, 해보자. 너는 좋아하는 향이 있어, 따로? 바다 냄새도 좋아해? 응, 바다 냄새 좋아해, 나는. 그럼 시원한 향 좋아하는구나? 응, 이거 좀 시원한 향 같은데? 냄새 좋은 거. 진짜 좋다, 그치. 이거 무슨 이름 뭐야? 뮤게. 뮤게. 냄새 좋다. 그 다음은 머스크 향. 머스크 향 알지? 머스크 향 너무 좋아해 나는. 진짜? 머스크 향 역시 너무 좋아. 이거 우리 엄마 냄새 난다. 나도 엄마 생각이 나. 그래? 너네 엄마는 어떤 분이야? 엄마는 항상 바빴어. 어릴 진짜? 때. 너무 바빠가지고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거든. 같이 살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항상 뒷바라지를 해주고 우리는 항상 뒷전이었던 것 같아. 엄마가 항상 바빴어. 집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바빴어. 그랬어? 그래서 나는 엄마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엄마가 나한테 보낸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 그래서 너무 슬펐어 어릴 때. 그래? 우리 엄마는 되게 친구 같고 고민을 잘 들어주는 엄마야. 엄마가 부럽지? 부러워. 엄마 좋아? 엄마 좋지. 엄마 사랑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오늘 향수를 원하는 거를 골라서 섞어서 같이 맡아보는 게 남았거든.
아, 우리 이제 향을 섞어볼까? 그래. 어렵다. 나는 숲향이나 어떤 방부향을 가겠어. 너는 탑향 뭐 할 거야? 레몬향을 가겠어. 그래? 그때는 자몽향. 자몽향? 자몽향. 그러면은 베이스는 뭐 할 거야? 난 머스크향을 하고 싶어. 그런 거 같아. 나는 다른 향들을 안 섞고 그냥 한 가지씩 향을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탑, 미드, 베이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동시에 잡아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흔들면은 향이 섞인 향이 나고. 너무 좋다. 아, 별로야. 진짜 좋네. 어, 별로야, 아니야. 진짜 좋다. 좋지? 어, 근데 마지막에 좋지? 살짝 너무 강하게 지르는 향이 좋아? 거슬리네. 그래? 이제 스포이드로 넣을 거거든. 스포이드로. 다 만들었어? 응, 다 했어. 이 유리막대로 이렇게 저어봐. 에센스를 이걸로? 어. 너무 좋다. 다 저었어? 응, 다 저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향수 베이스를 넣을 거야. 잘 보고 넣어야 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향수는 끝났어. 그래서 준비된 공병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부으면 살살 부어야 해.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응? 재밌지? 응, 재밌어. 또 오고 싶었어. 추억이 담긴 향수를 만든다는 게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제 병을 꾸미면 돼. 아, 병도 꾸며야 되는 거야? 여기 스티커 있잖아. 그 스티커들로 원하는 거를 붙이면 돼. 너 뭐 할래? 아, 이거 하나 붙여도 돼? 향수 다 만들었어? 응. 이제 이 향수는 지금 바로 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 숙성시키고 뿌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향수가 있는 동안 오늘 추억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우리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정말? 우리 꿈과 미래와 그리고 또 과거와 과거의 엄마 생각도 좀 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있었던 향수 만들기 시간이었던 것 같아. 넌 어때? 나도 이렇게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 향수가 숙성이 되듯이 우리도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 좋아. 그래. 나중에 먼 미래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 잘 가. 안녕. 안녕. (21살에) 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뭔가 삶에 내 삶에 지금 뭔가 활력소를 준 것 같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꿈을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좋았던 것 같아. 나는 뭔가 엄마의 그 꿈 얘기가 좀 기억에 남았어. 그냥 엄마도 그런 열정이 있고 꿈이 있다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지. 재밌었지? 응.
잘 됐어. 그래서 근데 주제가 당신은 향수였잖아. 그래서 나는 향수를 만들 때 우리가 어디가 닮았다는 말을 했잖아. 그래서 그 나를 닮은 엄마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엄마를 위한 향수를 만들었어. 엄마도 그래. 너, 나를 닮은 너를 위한 향수를 만들었어. 네가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내가 만든 향수야. 엄마를 위한 거. 고마워. 자, 엄마 만든 향수야. 고마워. 이제 뒤에 열어봐. 2주 뒤에 알겠어. 어떤 향기, 어떤 향기인지 한번 2주 뒤에 열어보자 우리 같이. 그래. 오늘 엄마한테 꿈같은 하루를 선물해줘서 고마워. 엄마 너무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21살에 나로 돌아가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는지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좋은 시간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갑자기? 나도.